자, 오늘도 또한 나물을 이용해서 또 맛있는 요리를 또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맛있는 밥 반찬 만들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그러면 두부 조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두부를, 자, 키친타올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두부 약 한 모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여기 놓고요. 자, 잘게 썰지 말고요. 약 한 1.5cm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둘, 셋, 넷. 자, 너무 얇게 썰면요, 두부 조림 하다가 부셔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툼하게 써신 다음에 물기를 꼭 한번 짜주세요. 자, 여기도 넣고요. 자, 물기를 꽉 짜주세요. 안에 수분이 많게 되면요, 나중에 양념하고 됐을 때 묽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수분을 좀 빼주셨죠? 이 상태에서 이 수분 작업 제거를 좀 작업을 잘 해주셔야 맛있는 양념장이 골고루 배이게 되죠? 그렇죠. 네. 자, 여기에요, 소금하고 후추를 밑간을 좀 제가 해드릴게요. 자, 소금도 좀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후추도 미리 좀 뿌려놓으셔야지 좀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네. 수분도 좀 더 빠져나와가지고 맛있는 두부조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밀가루에 묻혀두겠습니다. 예. 자, 살짝 좀 옷을 입혀줘야 나중에 또 노릇노릇 잘 익게 되죠? 그렇죠. 예. 저 보통은 두부 지짐 같은 거 할 경우에 묻힌 다음에 바로 지지잖아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미리 묻혀놓아서 밀가루가 이 두부 안에 잘 흡수돼서 나중에 이제 잠깐 지졌다가 양념을 할 거예요. 지졌을 때 노릇노릇하면서 두부가 으깨지지가 않거든요. 자, 미리 이렇게 네. 해줍니다. 자, 이렇게 두부를 밀가루에 잘 먼저 묻혀놓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 채소를 좀 준비할게요. 네. 채소는요, 이렇게 채치듯이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요. 약간 두툼하게 자, 준비를 해주시고요. 대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절을 가르신 다음에 놓고요. 자, 채. 대파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네. 자, 표고버섯은 있잖아요, 그대로 채를 쳐주십니다. 길쭉하게. 네. 일반 생표고를 쓰셔도 되고요. 네. 집에 보면 거의 말라있는 그 표고버섯이 많잖아요. 건표고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건표고를 불리셔서 쓰시는 것도 향이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부재료도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그럼 양념장 만들어 주시나요? 네.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 네. 간장. 간장. 셰프님, 혹시 이 두부조림의 이 양념장도 네. 혹시 업장의 비밀이 숨겨 있는 그 양념장인가요? 두부조림은 업장에 없고요. 없나요? 예, 네. 메뉴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네. 아, 왜냐면 제가 어제 먹었던 닭볶음탕이 네. 너무 맛있어서. 네. 네. 닭볶음탕이 정말 저희 매장에서는 빅히트 상품입니다. 아. 자, 1인 닭볶음탕 정말 맛있었죠? 맞습니다. 자, 그거 못지않은 바로 이 두부조림 여러분들 지금 양념장을 만들어 계시는데 네. 이 양념장 레시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정말 맛있는 두부조림 꼭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진 마늘. 맛술도 넣고요. 네. 간장도 넣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춧가루 좀 넣어둘게요. 자, 그다음에 후추. 자, 설탕이요. 설탕. 자, 고추기름. 자, 고추기름을 넣어서 약간 좀 매콤하게 해주셔야지 네. 좀 부드럽고 매운맛이 되죠. 자, 여기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요. 물인가요? 네. 양념장이 너무 뻑뻑하면요, 두부가 잘 졸여지지가 않아요. 아~ 마지막에 물을 충분히 넣어가지고요, 같이 졸여주시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양념장은 두부조림 말고 혹시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 그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양념장으로요. 네. 채소는 똑같이 하시고, 네. 뭐 코다리가 들어가면 코다리 조림. 아, 코다리 되겠다. 그죠. 뭐 해산물 들어가면 해산물 조림,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림류에는 다 잘 어울리겠네요. 그렇죠. 네. 자, 고기 손질을 좀 해볼게요. 네. 이 고기는 어떤 부위인가요? 자, 고기는요, 앞다리살을 좀 사실상 좀 좋아하거든요. 네. 앞다리살이 적절하게
배인 지방하고요. 또 살코기도 좀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적이잖아요. 싸니까 그치. 네. 자 이거는 좀 채를 좀 쳐주세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네. 뭐 고기도 그렇고 버섯도 양파 대파도 약간 좀 비슷한 스타일로 좀 그렇습니다. 썰어주셔야 채소가 넓게 썰었는데 네. 채소를 넓게 썰었는데 뭐 다른 재료는 또 가늘게 썰면요 드실 때 조금 불편할 그렇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네. 돼지고기를 한번 먼저 볶아볼게요. 아 먼저 볶나요? 네. 네 그럼 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름 좀 둘러주시고 네, 기름 둘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지마를 좀 넣을게요. 네. 다지마를 좀 넣어주시고 자 조금 볶아주세요. 자 마늘을 먼저 넣고 세게 볶을 때가 있고요. 네. 다 같이 넣고 오려서 살짝 볶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어차피 다시 조리면서 약간 찌는 느낌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채소도 같이 넣고요. 오. 대파도 조금 같이 넣고요. 네. 대파는 조금 남겨놓을게요. 네. 자 그다음에 자 고기도 이렇게 해서 넣고요. 셰프님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고기가 좀 굽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고기를 먼저 넣겠거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금 있다가 같이 넣고 조릴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 고기를 너무 바짝 익히게 되면요. 나중에 육즙 빠져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볶게 되면요. 이 향 채소류들에서 향이 좀 나와가지고 그러겠네요. 잡내 좀 없어지고 나중에 조릴 때 그게 다시 좀 푹 퍼지거든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자 완전히 어느 정도 익게 되면요 멈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노릇노릇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이제 준비가 됐고요. 자 이 다음에는 이제 두부를 한번 제가 두부를 부쳐볼게요. 예. 사실 두부 조림이다라고 해서 두부만 덩그러니 있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아니네요. 위에 약간의 좀 고기라든지 네. 좀 채소류들을 같이 넣어주시면요 정말 맛있어요. 자 올리브유 좀 두르고요. 자 먼저 두부를 달궈진 팬 위에다가 네 부쳐볼게요. 네. 자 올려볼게요. 이때 뭐 올리브유도 좋지만 들기름도 괜찮죠. 아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체육에서 많이 해봐가지고 들기름을 같이 하게 되면 좋긴 한데요. 네. 아 단점이 조금 그게 아, 단점이 불이 예, 불이 좀 세게 했을 때 좀 탄 맛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들기름을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약간 이제 올리브유나 다른 기름을 같이 섞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자 두부를 부치실 때는요. 좀 센 불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약간 네. 노릇노릇해지기만 하면 뒤집어서 바로 졸여주면 됩니다. 네. 이 두부는 어떻게 봐야 익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부는요, 여기서 완벽하게 익지 않아도요, 약간 그 겉에만 익는 레어 정도 느낌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 넣고 조릴 거니까. 조릴 거니까, 네. 자, 어느 정도 노릇노릇해졌다고 생각하시면요, 이걸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두부 지지면 할 때 자꾸 뒤집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한 번씩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다시 팬을 옮기지 마시고요. 여기에 그대로 약간 기름만 살짝 제거를 해 주시고. 네. 자, 여기 이제 양념장을 부어서 붓고 그다음에 준비됐던 재료들을 부어서 졸여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위에다가요, 이렇게. 나중에 다 섞여도 관계가 없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십니다. 그 소스에도 조금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니, 두부 조림이 이렇게 푸짐할 수가 있나요? 네, 이렇게 매일 먹어도 네. 질리지 않은 밥반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약간 네.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그냥 조리지 마시고요.
같이 채소에서 즙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뚜껑을 닫아주시면 좋습니다. 뚜껑을, 예. 몇 분 정도가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2, 3분이면 끝이 납니다. 아, 끝이 나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두부조림이 정말 맛있게 졸여질 동안 저희는 세발나물 골뱅이 무침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세발나물은요,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기를 최대한 빼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했죠. 네. 자, 다음 골뱅이입니다. 네. 골뱅이 캔에 그 뭐 용량별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건 300g짜리 캔을 준비했어요. 네. 자, 통으로 드시고 싶은 분들은 통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살짝 반 정도, 네. 반 정도를 이렇게 갈라주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 그렇죠. 식감도 더 좋고. 그렇죠. 안에 또 양념도 골고루 배거든요. 네. 그리고 통으로 먹게 되면요. 두세 번 먹으면 없어져요. 없어져요.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네. 골뱅이가 또 많이 비싸졌어요, 사실은. 네. 여기에 또 소면도 같이 묻혀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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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은 세발나물이 오독오독 약간 씹히는 느낌이 있어서 국수 생각은 또 안 날 수가 있어요. 예로부터 저 애 조상들도요, 이렇게 봄이 되면 나물 반찬을 많이 드셔가지고, 네. 원기를 회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골뱅이를 손질을 했고요. 네. 어우, 골뱅이만 먹어도 맛있겠네요. 그냥 집어먹어도 그렇죠. 자,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먼저 간장. 그다음에 고춧가루요. 가정에서 하실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네. 일단 매장이라든지 전문 매장에서는 고춧가루를 먼저 이런 묽은 물에다 넣고 불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물엿이나 조청을 넣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 고춧가루가 풀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자. 네, 뭐, 즉석에서 드시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물엿도 넣어주시고요. 자,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야, 요게. 이게 뭐죠? 요게 비법입니다. 아, 저 보면서 이게 뭘까 했는데 흔들리는 거 보니까 처음에 조청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보통 가정에서 하실 때. 네. 요 소스를 그냥 따로 만드시는데. 네. 자기 돈 주고 사고 자기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게 좋은 건데요. 이게 뭔데요? 바로 골뱅이. 국물입니다. 아, 골뱅이 육수. 네네네. 네. 캔에 들어있는 거 버리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잘 해가지고 버무려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사실 놓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골뱅이 무침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골뱅이 육수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걸 좀 이용하시면은 제가 이따 또 시식을 하겠지만 정말 그 맛있는 골뱅이 무침을 드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세발나물을요, 이렇게, 네. 좀 넣어주시고요. 자, 양파도 좀 넣어주시고요. 푸짐하게. 네. 그리고 골뱅이도. 자, 골뱅이도 뭐, 네. 다 넣어주세요. 그렇죠, 예. 예. 보통 보면 캔은 뜯고 반 먹고 나중에 아꼈다가 반 먹어야지 해놓고 잘 못 먹잖아요. 못 먹어요. 그치? 그러다가 곰팡이 쓸어서 버리는 경우 많아요. 예. 과감하게 넣어주시고요. 네. 밥 반찬으로도 좋으니까요. 자, 양념장을 붓고 한번 비벼주세요. 네. 제가 비비나요? 아, 제가 비빌까요? 제가 비벼도 감이 되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아, 저 특별히 오늘 한번. 네. 근데 이걸 비빌 때 셰프님. 네. 이걸 너무 이 나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너무 바락바락 비비게 되면, 네. 풋내가 좀 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너무 세게 불리면요, 약간, 네. 숨이 금방 죽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살포시 모든 재료들이, 네. 잘 섞일 수 있게끔 하시고, 골뱅이를 억지로 묻히려고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잘 묻히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골뱅이를 위에 올리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 네. 네. 자, 됐어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뱅이는 어차피 묻혀져 있고요. 네. 밑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담으신 다음에 올리면 되는 거죠? 네. 셰프님께서도 요리를 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니까, 네. 요리가 더욱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좀 요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집에서도 요리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네. 즐겁습니다, 일단. 즐거운 마음을 갖고, 네. 간단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할 때가 또 가장 즐겁고요. 네.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것 같습니다. 아유, 아주 멀었죠. 준비된 대답 없었어요. 자, 마지막. 통깨도 좀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깨. 네.
뿌려가지고 완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발나물 골뱅이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모두가 특별한 맛을 낼 수 있는 세발나물 골뱅이 무침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두부조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자, 아. 두부조림이 이렇게 푸짐할 줄이야. 자, 옮겨볼까요? 네. 어머나. 야, 아직도 이게 좋으시겠죠. 자, 이 포인트는 뚜껑을 닫고 은은한 불에 오래. 네, 그렇죠. 양념장에 그냥 밥 넣고 탁 비벼도 어우 난리겠는데요. 살 찌는 거 아니야 고민하신 분들도 오늘 하루만큼 좀 맛있게 먹어보자 하실 때, 네. 사실 두부가 빠져 있으면 좀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 두부 먹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좀 약간 자기 만족을 좀 하시거든요. 자기 그렇죠. 위안을 좀 하시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부조림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식탁에 이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정말 든든하고 푸짐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두부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먹으면 더욱더 좋은 세발나물 골뱅이 무침도 만들어봤는데요. 자, 식품 요거 제가 한 덩이를 쑥 집어서 네, 밑으로 해가지고 아, 밑으로 네. 고기 먹는 느낌인데요. 어, 여기 보세요. 이야 이야 자 여기 보세요. 이 두부를 정말 스테이크처럼 통으로 먹어서 부드러운 식감과 그 맛이 그대로 좀 느껴지면서 위에 고기의 또 식감이 또 있잖아요. 네. 돼지고기의 뒷다리살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씹으면서 그리고 양념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두부를 한번 뒤져서 양념을 졸였기 때문에 네. 잘 묻어있다는 거죠. 와, 이 두부랑도 잘 어울리고 돼지고기랑도 잘 어울리고 뭔가 내 입을 확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와, 여러분들 딴 반찬 필요 없고 이 두부조림에 요 하나만 있으면은 정말 든든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또 먹고 싶네요.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세발나물 골뱅이 무침. 네, 골뱅이에 이렇게 하나 들고 네. 세발나물도 이렇게 들고 네, 세발나물을 좀 많이 해서 드시면 네. 봄 향기를 듬뿍 느낄 수가 있죠. 네. 세발이 그대로 보이네요. 네. 세발나물 골뱅이 무침의 가장 큰 장점은 골뱅이보다도 세발나물이 더 맛있습니다. 네. 맞죠? 그러면 제가 성공한 거네요. 네. 제가 맨 처음에 골뱅이랑 세발나물 무침을 같이 먹다가 여기 접시에 좀 남은 세발나물이 좀 있었거든요. 네. 씹는 순간 아! 골뱅이보다 세발나물이 더 맛있구나 느껴지면 더 먹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발나물만 그냥 먹으라고 하면 잘 안 먹게 돼요. 그러니까 골뱅이랑 함께 있으니까 세발나물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골뱅이도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무침으로 드시면은 이 봄내음이라고 하죠. 네. 봄내음을 더욱더 느끼실 수 있고 건강도 생기실 수 있고 어, 이거 먹었는데 난 뭔가 좀 아직도 허기져 하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셰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면을 같이 섞어도 참 맛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 세발나물은 특히 시금치보다 칼슘이 200배가 높고요. 비타민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봄에 꼭 드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로 이 두부조림은 후딱 금방 만들어서 정말 맛있고 든든하게 드실 수 있고요. 이 세발나물 골뱅이 무침은 봄내음을 느끼면서 정말 또 든든하게 또 드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셰프님. 네. 셰프님의 요리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만족하시나요? 네. 예. 자, 만족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도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티기션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